토렴하는 거 오랜만에 봐서. 아. 안녕하세요, 풍락입니다. 네, 어제 저기 부남리 우주 부남리권에서 1박 2일을 하고 좋은 붕어 3마리를 보고 지금 우주까지 내려온 김에 하루 더 하고 가려고 또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. 새로운 곳을 하나라도 더 보여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예,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역시 뭐 늘 올 때마다 느끼지만 여기 우주는 어디를 가도 경치가 전부 다 그림입니다. 그림 너무 멋있습니다. 물도 너무 깨끗하고 아 그 붕어도 뭐 잘 나와준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때는 뭐 2m 방방 붙었지. 야, 붙은 나가니까 거긴 좀 갈길걸? 아, 지금 오늘 무주에서의 두 번째 날. 아, 경치는 정말 좋습니다. 아, 근데 우리 강낚시의 특성상 물발 찌가 계속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거죠. 유속이죠, 유속. 그래서 그리고 거의 유속까지는 괜찮은데 또 보이지 않는 말풀들이 막 이렇게 쩔어 있어요. 지금 대를 계속 바꿔가면서 구멍을 찾느라고 찾았는데, 아, 지금 반은 제대로 잘 찾은 것 같고 반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유속에 쩔은 말풀에. 아, 그래서 이게 붕어가 살기에는 상당히 좋은 환경인데 낚시는 쉬운 곳이 아니죠. 오늘 상당히 하드코어합니다. 아, 한 마리 볼 수 있을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 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예쁘다는 사진. 뭐 준비해야 돼? 뭘? 볼락. 광어대랑 볼락대랑.
이제 9시경이 됐습니다. 여기가 처음 와보는 포인트인데 정말 그림 같은 포인트네요. 수려한 풍경은 물론이고 이 물에 말풀들하고 이 붕어 서식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물도 너무 깨끗하고. 근데 너무 깨끗하고 맑아서 그럴까요? 저는 붕어를 보질 못했습니다. 우리 옆에 신신낚시 금산전 사장님께서 여덟치급 한 마리를 잡았고요. 그것도 밤에 어두워져서 나왔습니다. 지금 뭐 물이 다 보여요. 바닥이 미끼가 보일 정도입니다. 조금 더 뜨거워지면 조항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. 지금 뭐 요 며칠 계속 비가 와서 수위도 많이 부른 상태고 유속도 좀 긴 데서는 상당하고요. 물이 이제 좀 안정화되고 더 따뜻해지고 더워진다면은 강낚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강낚시 시즌에 멋진 풍경하고 붕어를 한꺼번에 낚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저는 뭐 오늘은 비록 붕어 얼굴은 못 봤지만 좋은 경치 속에서 편안하게 하루 쉬었다 이제 올라가겠습니다. 지금까지 풍경을 낚는 걸로 풍락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덟치 황금붕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.